바르고 선한 삶.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유타대학교는 공동의 연구팀을 꾸려 사람의 도덕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27명의 참가자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채점을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실험을 이른 아침, 오전, 늦은 오후로 나눠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침보다 오전, 오전보다는 늦은 오후에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한 경우 2.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의 결과를 아침 도덕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람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일로 에너지를 소진한 오후에는 같은 사람이라도 도덕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점심에 잠깐 휴식에도,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도록 좋은 경건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장 8절 9절 찬송가 311장 420장.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도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도 그렇지 않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바르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는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르고 선한 삶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언제나 바르고 선하게 살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